안녕하세요. 최근 한두 달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매매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백테스팅의 첫 번째가 이번 영상이고요.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모델로만은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델도 크게 다르진 않고 하이퍼 파라미터만 조금씩 수정해서 학습을 해준 겁니다. 학습한 데이터도 똑같고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만 조금 다를 뿐이죠. 향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델들을 앙상블로 만들려고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RNN, CNN, LSTM 등등 여러가지 모델들을 전부 다 합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딥러닝 하나로만 돌려볼 거고요. 간단한 히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잘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 기본적인 모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내 곧 한계를 느껴서 딥러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어느 정도 쓸만하게 완성된 것이 현재 시점이고요. 물론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계적 검증력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즉 임계점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는 월요일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모델을 사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보다 컴퓨터가 더 잘 맞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진짜로 믿을 만한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백테스팅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경험을 몇 번 해봐야 믿을 수가 있죠. 실제로 잘 맞추는지를 경험을 해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진 않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통계에 의한 건데 경험이죠. 과거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대로 지켜지더라. 과거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대로 했더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모델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백테스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매매를 한번 예상해 보고 실제로 잘 맞추는지를 몇 번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믿음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사람을 봐왔기 때문에 일종의 친근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한 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관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모델을 내가 만들긴 했지만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불안감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백테스팅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번의 백테스팅을 하면서 경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나보다 모델이 더 잘 맞추는구나 인정하는 시점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돼서야 진심으로 모델을 신뢰하고 모델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의 마음은 모델이 정말 잘 돌아갈까?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델보다는 저의 직감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월요일에 매매를 할 때도 모델이 예측한 것을 벗어나 제가 판단한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델은 잘 안 믿기거든요. 그런 불신의 기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백테스팅을 하면서 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숫자가 근거로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안 믿겠다고 결심하면 안 믿는 거거든요.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뭔가 의심이 되면은 받아들이질 않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델의 숫자가 좋다 하더라도 잘 안 믿기죠. 물론 99%가 나왔다면,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잘 안 믿기죠.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맞추지? 이런 또 의심이 들 테니까 말이죠. 99%라는 거는 어딘가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 오히려 더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경험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높은 정확도로 맞추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돌렸던 것은 유니크 매매였는데 실제로는 수익을 냈습니다. 모델은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제가 세 가지 모델인데 스코어가 76%짜리 하나, 74%짜리 두 개입니다. 76%짜리는 수익을 낸다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을 못 낸다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2대1로 손실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매매는 수익을 봤죠.
수익이라고 예측한 거는 0.97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아마도 해당 사례를 공부한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대1로 손실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는 매매를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특수한 성공 기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유니크는 2등주 매매였는데 사실 2등주 매매를 모델이 학습하기에는 힘들죠. 저는 S퓨어셀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했는데 모델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피처로 넣어주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이것이 2등주 매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것보다 모델이 보는 지표가 더 작습니다. 저는 모델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죠. 2등주 매매라는 것을 넣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지표를 찾기가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 2등주라고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찌되었든 2등주 매매를 모르는 모델의 입장에서는 손실 매매라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모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매매는 평균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유니크는 운이 좋게 수익을 봤지만 유니크와 비슷한 패턴의 종목들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많이 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 좋게 유니크 하나 성공하고 유니크와 비슷한 조건의 종목들에서 두세 개 손절을 했다면 모델이 맞는 거죠. 통계적으로 저런 자리에서는 손실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모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백테스팅을 해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